진행 위해서 여러분. 그리고 원래 3경기는 블라인드 아니겠습니까 여러분. 마지막 경기는 원래 블라인드 해서 막 이제 팀업 1화전 나오고 그 재미로 보는 거죠. 이렇게 해야지 자기들 좋아하는 픽 하면서 재밌을걸요 아마? 아 뭐만 하면 채팅 결실에 일부러 안 한 거구만. 자 그러면 이제 이벤트 그거 여기 글 더 쓴 사람은 없겠죠? 248명 진짜 많이 했다. 이 아래로 참가해주신 분들은 주기 어렵습니다. 위쪽 분들로 해가지고 제가 10명 뽑아가지고 추첨해서 먹을 거 메일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자, 그 와중에 픽이 다 됐네요. 예상되는 픽들 다 나오고 있고요. 예상되는 게 너무도 많다. 티모 그럴 줄 알았어. 티오라 그럴 줄 알았어. 빅토르 그럴 줄 알았어. 애니도 마찬가지고요. 그브 예코. 아 거의 그냥 예상대로 하네요. 늘 보던 픽들, 주말마다 보던 픽들. 다들 자기 모스트 1 한 건가요? 레오나 얘는 모스트 2네요. 와 진짜 이기고 싶었나봐요. 다들 가장 많이 한 걸 위주로 모스트였고요. 뽑았죠? 아, 그 와중에 극혐. 이거 PVP 오류. 세상에서 제일 싫어요. 해설 같은 거 할 때 끼어 들어오면은. 일단 과거, 이제, 과거도 아니죠. 지난주 극한 팀랭 할 때, 후진님 피오라로 제가 캐리를 받았던 적이 한번 있거든요. 절대 나와서는 안 되는 극한 팀랭 멤버 캐리가 지난주에 한번 나왔었어요. 그게 후즈님이 피오라로 하셨던 거고요. 근데 되게 잘했었습니다. 그때도 막 두 명 역강등 내고. 그래가지고 좀 이제 물이 오르셨는데 그런 플레이 오늘 보여주실 수 있을지도 모르겠고 상대가 티모라서 좀 어렵지 않을까. 엔단님 일단 서포터로 애니 썼는데 애니가 서포터든 미드든 할 수 있는 거는 비슷하다는 거. 어쨌든 이니시 해주는 거 데미지 밀림 역할. 그러니까 뭐 큰 차이는 없을 것 같고 미드 플레이랑 핀님이 이제 빅토르가 그 이제 논란의 중심이 될 것 같은데 많이는 하십니다. 그 많이 하십니다. 이제 남자들이 그런 거 있잖아요. 외형할 때 키 크고 잘생겼다 키만 크다 그런 느낌이에요. 많이 하십니다. 여기 에코. 얘도 에코는 많이 했네. 여기는 다이아니까 많이 하고 잘한다. 여기는 많이 한다. 아 그리고 규브도 일단 좀 되게 쉬운 게 스킬만 다 써두면 되니까. 지난번에 제가 극한 팀랭 제서에 모이기 전에 이분 규브랑 같이 게임하는 거 한번 기억이 났는데 궁을 이제 여기 있으면은 반대로 쏘십니다. 화분에 물 주듯이 풀 쪽에다가 그냥 나무에다가 싸버리셔가지고 아 그게 걱정이 되는데 오늘 나오면 안 될 것 같은데 그런 장면이 왠지 나올 수 있을 것 같아가지고 불안하네요. 초딩력 진짜 궁 그렇게 썼어요. 두 번이나. 그런 장면만 안 나오면은 또 팽팽할 것 같네요. 어쨌든 이번 판은 정글러가 양측에 이제 도우미 분들이기 때문에 정글러 조심하면은 그 팀이 이기지 않을까. 스노볼만 잘 안 굴리게 해주고 정글러 조심하면은 그 팀이 유리하다는 거. 자 오늘의 마지막 게임. 아 다들 차를 입으셨네요. 다들 차를 입으셨어.
롤하는 즐거움이죠. 애들 OD 비기, 인형 OD 비기처럼 롤하는 즐거움 중 하나입니다. 스킨 타는 게. 그 와중에 딱 도우미 분들만 스킨이 없네. 이것도 웃기다. 딱 없네. 자, 오늘의 마지막 경기, 세 번째 경기 시작됩니다. 우선은 라인을 맞춰서 봐야겠네요. 피오라, 휴즈, 징크스, 봄달새, 레오나, 바나나, 모르가나, 조랭몬, 티모, 홍달기, 빅토르, 꺼핀, 애니, 엔단, 그브, 티모 속초, 그리고 도우미 두 분. 자, 이번에도 인베에서 또 재밌는 장면이 나올지 안 나올진 모르겠지만 한번 보도록 합시다. 첫 번째 경기 천하, 두 번째 경기나 둘 다 인베에서 재밌었거든요. 막 깊이 들어왔는데 와드 돼 있는 거 모르고 그냥 박혀 있던 것도 있었고. 자, 만납니다. 바로 나르기 무섭게. 피오라가 이 스킨 쓰면은 유독 아픈 것 같아요. 이 표시가 너무 찌랑이 나와가지고 저걸로 한 대 터지면은 엄청 아픈 것 같아요. 실제로 아프기도 하고요. 자, 판테몬 깊이까지 들어가서 와드하고 일단 정글로 동선 위치 확인하겠다. 여차하면 카정 갈 수 있으니까. 동선을 확인하겠다는 의지를 보여준 거죠. 일단 모여있고요. 의미 없는 모여있음. 미니언들이 생성되었습니다. 자, 다 라인 가서 무난하게 시작하는 것 같고, 피오라도 일단 2레벨 스타트하고 그 다음에 탑포기 해가지고 라인전 하는 그런 방향으로 진행될 것 같고요. 특별한 움직임은 보이지 않네요. 뭐 딱히 솔직히 전략탈것도 없어요. 그냥 무난히 한게 제일입니다. 이렇게 와드 해주면서 동선 위치 파악하고 어두운 것부터 하는지. 예, 판테온으로는 또 그런게 중요하죠. 만약에 이거 먹는게 포착되면은 선레드하고 카정을 갔을 수도 있고요. 와, 이 고일레벨 W를 찍네요. 아, 이게 W 패시브 때문에 저는 Q가 좀 더 빠른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, 솔직히 어느 게 써야 되는지 잘 모르겠네요. W인지 Q인지 어느 걸 써야지 빠른지 잘 모르겠고. 와, 미르 조랭몬. 별 의미는 없지만 기분 좋은 Q. 아, 이 시간만 되면은 저 밖에 주차하면서 부릉부릉 되는 소리 때문에 참 시끄러워. 혹시 여러분은 안 들리죠? 차 좋은 거 타나봐. 부릉부릉 거리는 거. 주차를 한 세월 하고 있어요, 근데. 이 시간쯤 항상 들려. 주차를 한 세월 해. 지금 한 3분째 하고 있는 거 같거든요, 주차? 아까부터 들렸는데, 게임 시작할 때부터 들렸는데, 아직도 들리네. 자, 이제 제가 보기에 이분들의 라인의 목적, 빅토르 버티자 안 죽자, 후즈 안 죽자 버티자, 지나라 안 죽자 버티자, 이거 같습니다. 일단 다 자기가 좋아하는 주 포지션 잘 할 수 있는 포지션이 아니라서 안 죽자 버티자 느낌일 것 같아요. 이거 맞을걸요. 그리고 100%입니다 정확합니다. 아, 안 죽자 버티자 실패! 삐빅! 전멸까지! 선취점. 이렇게 아니란 안 죽자 버티자 한 명이 히팅되었습니다. 뭐 안전하게 했었어야 되죠? 판테오는 진짜 강하기 때문에 정글 갱갱이. 자, 이어서 모르가나 속박이 이어서 그냥 들어가면은 저거 죽거든요. 판테오 같은 경우는 이제 뭐 여차하면 다이브도 치는 챔피언이기 때문에 정말 안 죽고 버텨야 되는 거, 그거 하나에 딱 초점을 두고 게임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. 에코가 초반에 강하다기보다는 시간이 지나면서 좀 더 귀찮게 해주는 그런 유체적인 부분이 좋기 때문에 기다려야 되는 게 있고요. 자, 봤는데 반응은 반응이 느려요. 전멸 모르가나 속박 W까지, 그 다음에 에코 어스턴 좋아요.
자, 에코 대형 참사 각이 나오는데요. 이러면 둘 다 죽었네요. 다시 스턴. 의미 없죠. 살아보려고 한 것 같은데. 그냥 도망가는 게 좋지 않았나. 이건 에코가 이득 많이 본 거죠. 더블킬을 가져가면은. 네, 잘 쓰러 담은 거예요. 아, 아니란 GS 파밍. 어쨌든 제가 아까까지 말하다가 말았는데 안 죽고 버티자에서 죽이자 한 명이 있습니다. 그 사람이 이 사람입니다. 다 안 죽고 버티자인데 난 너를 죽일 거야. 스펠부터 일단 점화할 거고요. 다른 사람이 한 명 있습니다. 이 중에서 함정이 있으니까 조심해야 되는 게 보시예요. 상대편 오히려 그런 것들을 주의해야 될 것 같고. 보세요, 딜리오하는 거 보세요. 딱 봐도 다르지 않나요? 아, 바나나도 요즘 롤 안 해가지고 제가 보기에 많이 녹슨 많이 녹슬었을 텐데. 여차하면 더블킬이거든요. 개구멍님 옛날 낙겜 오프 나가신 개구멍. 아, 네 맞습니다. NLB 김치5 맞습니다. 뜬금없이 알아봐주니까 좋네. 김치5. 자, 우선 그 외에는 무난한 라인 정치 내고 있고요. 스틸 먹어야겠죠? 판테는 일단 아까 한번 죽고 난 이후부터는 일단은 파밍 모드로 들어갔어요. 왜냐면 판테원이 6렙 빨리 찍었을 때 굉장히 강하기 때문에 그거 갱킹으로 제가 보기엔 보스 더블킬 내거나 뭐 미드나 어디나 한번 또 풀어주는 그런 거 생각하고 있는 것 같아요. 정글 돌아야죠. 이게 맞고요. 에코는 그에 반해 좀 이제 회집고 댕기면서 갱킹을 생각하려는 것 같고 블루를 또 리필해가지고 하기 좋아요. 자, 돌아 바텀 바로 들어갔는데 W 위치 좋죠? 폭박 걸리면서 같이 스턴도 걸렸고 바나나 죽기. 아, 레오나 진짜 근데 단단해요. 이걸 안 죽는 서포터가 어딨나요. 탐킨치랑 레오나밖에 없습니다. 진짜 단단하죠. 알리사도 6레벨 이전에는 그냥 소고기예요. 죽어요. 다른 서포터면은 그냥 직사했는데 이게 또 버텨지네요. 와, 스턴에다가 에미 딜 전화까지 흡수하고 살려요. 말이 안 되죠. 자, 판테온. 아, 또 이렇게 집에 가게 되고 이렇게 되면은 동선 낭비가 또 좀 있었어요. 판테온 6레벨을 빨리 찍어야 되는데. 기다렸다가 레드 먹는 플레이 아니고 일단 이거 먹고 6레벨을 찍고 봇. 그런 각이죠. 자, 탑은 이제 호감상태. 여기서 뭐가 일어날 것 같진 않네요. 제가 보기에는 여기서 뭐가 일어나기에는 이분들 둘 다 성격이 너무 안 싸워. 시에트 굉장히 생생하고요. 1대4 한 거 빼면은 거의 그냥 다 따라왔죠? 버섯 진짜. 자, 이코 6. 애니가 살짝 로밍을 가주는 듯한 움직임 보이는데 일단 시야서가 닿기 때문에 와드로 좀 시야를 잡아두는 것 같네요. 이 판테온 위치를 확인하는 와드가 필요하거든요. 판테온이 적팀에 있을 때. 이런데 이렇게 들어가가지고 이런데 와드를 해주면 보스는 이제 좀 안전할 수 있으니까 뭐 좀 심하면은 이런데까지 해주고 녹턴이나 판테온 있으면은 기피하는 와드가 좀 중요합니다. 녹턴, 판테온, 또 글로벌 궁 있는 애들 몇 명 있잖아요. 그런 애들 한정으로 그런 게 되게 유효하죠. 아, 이거 판테온 마체대 업글 안 하고 야만의 몽둥이 업글 했다가 지금 정글 도는 속도가 많이 늦어지죠. 야만의 몽둥이 먼저 업글 하면 갱킹을 했었어야 되는데 이렇게 6레벨 찍는 3로 했으려면은 이 1티어 정글템 2티어로 옮기고 그 다음 기한에서 3티어 가는 게 좀 더 좋았거든요. 이거 피 빠져가지고 갱하기 좀 어렵죠? 역시 집에 가게 되죠. 이코는 탑디 혹시 판대 오마. 자, 이쯤에서 엿드로를 한번 갑시다. 어디부터 가지?
없어요? 다행이다. 여기 와드 박아주세요. 네. 아, 야, 자꾸 빼면 되는 건데. 아니, 괜찮아요. 근데 아직 한 번밖에 안 죽었어요. 111이잖아요. 아쉽잖아. 안 죽었어, 이거. 괜찮아요. 아, 왔다. 괜찮아요. 왔다. 자, 코핏. 아, 점멸까지 써주면서 죽어, 죽어요. 왠지 바나나 거 엿듣는 거는 좀 조심스러워. 아! 판테 플레이 정말 좋고요. 전멸로 궁피했죠? 바나나 거를 엿듣다가 쌍욕이 나오면 어떨까 하면서 좀 조바조바 하네요, 바나나 거는. 일단 애니가 지르게 커버 왔는데, 큰 별다른 일 없었네요. 확실히 정글러들끼리 게임을 자주 무시하는 게 좀 보이죠. 판테온 궁 사용했고, 에코 궁 사용했고. 여기서 모르가나가 살아가서 이득 봤네요. 왜 반대편 쪽도 한번 들어가 봅시다. 아, 이게 그부가 혼자 버티면 내가 돌아다닐 텐데 못 버티니까 어떻게 하면 혼자 버텨? 응? 넌 못 버텨. 단호해. 네, 레오나면 확실히 아니야. 다 단호해. 레오나라 어쩔 수가 없어. 일곱 블루 오세요. 네. 에코 든든하다. 아, 여기서 찾느라 힘들었네. 아잉. 아잉? 3번 후에 아잉. 아잉 예약됐네요. 아잉. 아이고, 변태야. 이게 컨텐츠인데 심심하잖아. 그러고 회사만 들으면은 한 번씩 오프더 레코드처럼 들어가는 거지. 그 뭐야, 그 온게임에서 하는 거. 자, 바톤 게임. 와, 완벽하게 나왔고요. 판테온 저거 90 공격의 W 반응이 90이라 가지고 전멸에도 그냥 맞거든요. 후라 텔레포트 해가지고 전멸 써주고요. 자, 에코가 들어와주고 레벨업 안 힘써서 치워주고. 어, 지라라 좋았어요? 지라라? 지라라! 전멸 일단 쓰고 보자! Q는 없지만 일단 전멸 쓰고 보자! 더블킬! 모르가나? 에코 못 잡죠? 궁 때문에? 아, 또 이렇게 이득을 받네요. 이러면 용까지 욕심을 내나요? 는 빅토로가 안아주므로 일단 힘들 것 같고. 빨간 팀의 포탑이 파괴. 결정적으로 이게 완벽한 이득이라 할 수 없는 거는 저거죠. 와, 자, 꽃핀 죽기. 애는 아직 때가 안 됐네요. 아, 죽을 뻔했어요. 탕 소리가 한 번만 더 났어도 아마 죽었을 텐데. 다음 기회. 위험위험하죠. 아슬아슬하죠. 자, 1분 남았습니다. 아힝, 아힝사. 왜 아잉을 했을까? 호즈는 모르가나 미드가 요즘은 잘 안 쓰는데 그냥 안정적으로 할 때나 안정적으로 게임하고 싶다 그리고 뭔가 좀 CC가 짜증나는 게 많아 그럴 때 쓰면은 또 굉장히 좋을 수 있죠. 블랙힐드랑 해가지고 순간적인 포킹도 나쁘지 않고 그리고 데미지가 데미지도 세요. 은근 AP 잘 올렸을 때. 블랙실드로 나름의 탱킹력. 어? 아힌? 뭐지? 아, 여기 있네요. 문제! 아힌을 제공한 사람 여기 있네요. 판테온인 것 같네요. 궁극기 온이구요. 딱 그림 나왔죠? 버섯 딱 밟고. 어? 버섯 밟았어요! 죽여야겠네. 아힌! 사망 이거네요. 우와, 야, 후즈가 이걸? 이런 판단도 할 줄 아시다니. 일단은 판테온 탑이 있으니까 용 가져가는 거 당연한 거.
아이고 죄송합니다. 어딘 컴퓨터가 말썽이에요. 슬슬 한번 밀어야 될까봐. 와 펑퍼즈방이 퍼주네요. 이것저것 다 주죠. 박에다가 지가 터놓고 뻘쭘하니까 나로 호 채팅 치는 것 봐. 나로 호. 실제 대회라면 전체 같은 거 못할 텐데. 되게 깐깐합니다. 대회 같은 거 해보신 분들이 있을 텐데. 뭐 그런 소소한 대회라도 되게 깐깐해요. 채팅 치면 안 돼요. 예전에 더 심할 때는 소셜 모션 쓰면 안 돼요. 그런 것도 있었어요. NLB도 그랬던 것 같은데, 소셜 모션 쓰면 안 된다 했나? 온게임랜 오프대회가 그랬나? 아무튼 그랬던 것 같은데. 아 블랙시드 때문에 또 킬강 나올 수 있어? 근데 스턴 걸렸어요? 터져가지고? 자 꽃핀 조랭몬! 아 솔킬! 잡아내네요. 나중에 버섯 밟고. 라인을 되게 유동적으로 잘 가져갔죠. 이러면 여기 티모가 미드 밀어내고 피오라는 그러지는 못할 텐데. 일단은 상황이 그렇게 됐네요. 티모 밀어낼 수 없겠죠? 아마 이거 보자마자 두대같이 도망갈 겁니다. 오히려 때려보고요. 그 다음에 두대같이 튀고요. 이거 그냥 밀고 궁쓰고 팀을 쫓아내는 것까지 가능을 했을 텐데. 아 역시 저분은 허당끼를 생성해서 가지고 댕기십니다. 없는 것도 생성이야. CS 생성이 먹듯이. 상황 탑 거의 비슷하고 정글로 정말 두 개밖에 차 안 나고요. 미드가 의외로 나온 킬에 비해서 팽팽하네요. 자 이거 잡기 어려워 보이거든요. 게다가 에코. 네 지원을 해줄 사람이 바로 뒤에 있었는데 이거는 너무 안일 했죠. 아니란 플레이. 그 와중에 미드는 뭐 일방적으로 막고 있고요. CS는 잘 먹었는데 킬이랑 그런 거는 눈물 납니다. 아 이거 죽었죠. 빅토르 저면 없는 거 알고 그냥 과감하게 조랭몬. 마음만 챌린저인 핀과 보플레를 바라보는 조랭몬의 예, 노비겨울 라인전. 아 이러면은 티모가 미드 차고까지 성공해내면서 아 이제 체력 봤어요. 체력 2 남았다 하면서 지금 민거죠. 그전까지 안 봤어 체력. 얼마나 지금 때렸는지 모른 겁니다 여러분. 이거 농락이 아닙니다. 인성 아니에요. 인성 아니고 몰랐던 거예요. 이분은 절대 인성이 아니고 몰랐던 겁니다. 100% 저는 확신합니다. 나중에 본 거지. 자 미드 버섯 때문에 은근 난리 났죠? 버섯 한 개 정도 밟은 것 같은데. 자 여기서 에코. 시작하긴 됐고요. 자 일어나는 모르가나가 뺏을 수 있죠? 아 체력까지 깎는 거는 영상에서 체력도 깎고 스턴 걸려요! 자 에코 체력 채우고요. 라판 일단은 죽어졌는데 모르가나 1인공, 다음 꽃핀 빅토르. 와 데미지 뽑아냅니다. 역시 망해도 빅토르는 세거든요. 그 다음에 아 속박. 데미지가 미쳤는데요 모르가나. 자 이쯤 되면은 보스에서 궁 하나 올라와야 되는데 이번에는 안 썼네요. 맞든 안 맞든 일단 쓰거든요. 아 일단은 이번에는 잘 참아줬네요. 조용히 바텀을 이뤄냈어요. 자 조용히 하고 있냐. 용이 1분 10초 후 뭐죠?
왜 죽었어요 이거? 너무 로드킬? 뭐야 죽는 소리만 들리고 왜 죽었는지 안 나오는데? 이거구나 이거구만 이거구만 아 이거였구나 뭔가 했네 아 그 와중에 교전이 일어났었네요 여기부터 보겠습니다 중요한 부분 생략 끝나고 다시 봐야겠네요 자 교전 팀원 촉촉 혼자 외로이 남아 죽음을 기다리고 있죠 일단은 그분까진 죽을 것 같고요 아 어떻게 싸운 거죠 이거는 또 잠깐 팀원 버섯 밟고 죽는 거 보고 있었는데 용구전 전에 매우 큰 싸움이 일어났었네요 또 여기부터인 거거든요? 여기서 지금 아니군요 그 좀 더 뒤인데 아 이거 뒤로 가는 게 너무 기능이 후져가지고 뒤로 안 가죠 그냥 생략합시다 뒤로 가는 키가 뭐였더라? 뒤로 가는 키가 있었던 것 같은데 그냥 어쨌든 그런 일이 일어났다 그리고 용을 구글칸이 가져갔다 까지만 알고 가는 걸로 합시다 스킵해 스킵하는 거야 그냥 아 근데 스킵은 조금만 스킵해야 되거든요 인생도 스킵하면 안 되거든요 여기서 지금 위험하거든요 모르가나 Q 한 방이 이제 인생 스킵 돼요 여기서 이제 모르가나 속박이 W까지 맞으면은 어지간한 애들은 지금 반피까지 빠질 수 있고 좀 더 몸 약한 애들은 한 3분의 2까지 나가거든요 QW에 아 모르가나 템 진짜 잘 나왔죠 이 코어가 조냐가 아니고 그냥 데켈 이런 거 같으면은 끔찍했습니다 뭔가 지금 소강 상태인 듯 하니까 한번 또 들어보자 이제 어떤 일이 있는지 어? 아, 다 나와 애들 네? 아니야 이거 아니야 배드 드세요 네? 야 골드드 무신 부를만 할줄 언니 내준다 너? 그니까 좀 이기면 이따 할게요 이따가 어 잠깐 엿듣고 있는 사이에 또 갑자기 교전 일어나서 어! 오 핀! 정말 좋았습니다 코핀 하지만 지크 스킬 아! 오! 저명 계좌에 써서 살아가나 했는데 또 여기서 이렇게 약간 무너지는 듯한 느낌 아 이번에까지 2차 교전까지 해서 너무 손해를 많이 봤거든요 지금 이게 막판 사다리여가지고 포지션이 뭉개져서 힘이 빠진 것 같아요 느낌이 형극한 팀명이 아 눈물 납니다 벡토르가 템이 저거밖에 없어서 딜이 너무 안 나옵니다 지금 마공학 3개에다가 다음 코어가 안 나온 상태 셀 수가 없죠 아직까지 에코 같은 경우는 일단은 뭐 가는 템도 그렇고 이렇게 약간 딜과 탱이 한꺼번에 되는 스틸이라 한 방에 그냥 적을 다 죽여버리고 그런 거는 불가능하거든요 이게 종행 무진이에요 밴 안 된 팀으로 지금 여기저기 돌면서 귀찮게 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런 버섯은 좀 안 좋은 버섯 왜냐면 개가 다 뭉개고 댕겨서요 자 여기서 또 이따가 하나 숨길 수도 있을 것 같기도 하고 이러면 남은 건 하나밖에 없거든요 한 근데 이 조합이면은 한타 빵 해가지고 한 명 두 명 끊는 거는 진짜 쉽게 가능해요 골드 차이가 좀 많이 나더라도 지금 6천 정도 차이 나는데 이 정도까지는 괜찮죠 아 팀은 버섯 데미지
뭔가 용도 아니지만 용 쪽에서 왠지 교전이 일어날 것 같은 느낌이 꽃피 또 죽네요. 아이고 한테까지 와서 에코 궁극기 사용 어쩔 수 없이 말려 들어간 것 같은 느낌으로 또 죽게 됐고요. 아 안타깝습니다. 사다리의 피해인가요? 점점 미래가 없어지는 듯한 느낌이 드네요. 고통스러울 겁니다. 저런 반에서 게임 하려면은. 이쪽 팀랭 스카이프 신극한 팀랭 현극한 팀랭 스카이프 한번 들어가서 분위기 좀 봐야겠네요. 엔더님 갑니다. 이거 빠질 거예요. 와 나의 패기의 테를 봐라. 어 애니 여기 빵대 잡을 아 안 되겠다. 이거 막 이제 이렇게 들어오잖아요. 아 자꾸 올랑말랑하네. 이런 거를 이제 한 번에 너가 안 피하면 잡으러 올 거야. 엔더님 가지 마. 야 저요? 안 들어오네. 어 판테온 뒤 판테온 뒤 뒤에 판테온. 쏠았다. 어 뭔가 느낌이 생각보다 차분하고 좋은데요? 아직까지 그렇게 지고 있는 것 같지 않아. 이기고 있는 듯한 느낌인데? 아마 3분 사이에 어떤 좋은 일이 있지 않나 한 번쯤. 그렇지 않고서야 이렇게 좋은 분위기 유지하기가 어려운데 아무튼 썩 나쁘진 않습니다. 일단 느낌은 멘붕이 안 오셨네 아직까지. 게임 하다가 킬 없이 저 정도 죽으면은 조금 힘들거든요 미드라이너 입장에. 아 블루스틸 봄드라이세 난리 났어요. 방송 접더니 롤 더 잘해서 나타났어요. 아주 오 이번에 꽁꽁 뭉쳐있고요. 이건 내가 보기 바나나오더인 것 같은데 느낌이 저판에 저 팀이 잘 뭉친 거를 되게 부러워하면서 본 듯한 느낌이 좀 있었거든요. 아 이거 어? 어? 와 피 진짜 잘 깠거든요. 근데 생각보다 아 죽었네요. 버섯 와 근데 생각보다 위험했습니다. 빅토르가 죽음의 메아리로 궁 남기고 죽어가지고 W랑 어 원래 나감기고 간 죽음의 메아리가 생각보다 강력해가지고 어느 정도 좀 이제 뭔가 이거 보고 희망을 갖지 않았을까 라는 느낌이 드네요. 아까의 그런 희망적인 음성은 이거 아니고 설명이 안 돼. 아우 기침이 아 기침이 너무 심해. 여러분 감기 조심해. 감기 감기 때문에 아주 죽겠네요. 잠깐 목에 쿨 이거 하나 까먹고 하겠습니다. 순삭해가지고 좀 시원한 느낌으로 해야 될 것 같아. 첫 판에 그 청량감이 떨어졌어 지금. 안돼 이렇게 합니다. 아 폐기의 텔은 이거였군요. 뭔가 했네. 폐기의 텔은 아니고 그냥 좀 잉여스러웠지만 뭐 넘어가도록 하죠. 폐기의 탈. 어 여러분 코가 뻥 뚫렸어요. 어 좋아. 어 판테온 뭐죠? 깜짝 놀랐네요. 자 아니랬죠 플레이. 근데 잡지 못한다면 아니라고 끝나지 않습니다. 일단은 빅토르가 녹은 상태의 호주 짱짱걸 발판에서 체력해보지만 그렇게 녹지 않다는 거 체력회복량이. 이따가 이번에 피오라 너프되면서 공을 네 방향을 다 터트려야 시간이 많이 길고 그렇지 않으면 짧기 때문에 저 발판이 금세 끝나죠.
아 이거 모르가나 성가셔요. 계속 폭탄 날립니다. 장판에 두팀 맞았는데 NEP 저만 생각했어요. 아 팀 어쩔 수 없이 썼고요. 라인 정리 위해 그리고 이 블루팀의 시야를 보면 알 수 있는 상황이 너무 상황이 좋다는 걸 일단 알 수 있죠. 버섯부터 해가지고 와드까지 다 적진형이 근데 버섯 진짜 희한하게 막으신다. 어디 중요 포인트라기보단 정말 예상하지 못한데 뭐 이런데는 중요 포인트를 할 수 있는데 이런데라던가 이런데 중요 포인트를 할 수 있나? 버섯이 굉장히 많습니다. 이래서 하나씩 로드킬 당하고 하는 거구나. 아까 로드킬도 다 이유가 있는 로드킬이었네요. 보니까 그니까 와 이런데 누가 버섯 있겠냐고 생각하겠어. 들어가는 입구에 야이 있던가 총 들어가지도 않았는데 있어. 데미지도 세 심지어. 자 기바오 시야는 일단 없거든요. 에코만 지금 일단 생각을 하는 것 같은데 와드 한 거 봤죠? 어? 상대 간다 하지만 안 가고 있어요. 자 바론 프리딜 괜히 한 대 때려보고요. 벤시가 안 느껴지네요. 안 맞은 건가요? 평타라서 그런가? 어느 날 정신을 차려보니까 또 글로벌드가 한 만 가까이 만 이상의 차이가 지금 블루와 퍼플 사이에 벌어지고 있네요. 다음 용교전까지 1분 3초 남았고요. 이런 골드 차이라면은 좀 이제 한타로는 뒤집어보기 어렵거든요. 애니 템이 정말 정말 상대를 죽여보겠다라는 그런 의지가 보이는 템인데 뭐냐 이것도 그렇게 썩 좋아 보이진 않고요. 근데 그부가 키를 되게 잘 먹었네 생각보다. 지라다님 생각보다 잘 먹었어요. 아 이니시 각 보고 있죠. 판테온 지금 들어갈까 말까 들어갈까 말까 하면서 지금 계속 끊임없이 각을 봅니다. 그 와중에 에코는 계속 일단 파밍을 진행하고 있고 칼을 쥐고 있는 거는 블루이기 때문에 한테원이 보이지만 않아도 일단은 압박이 되는 그런 캐릭터라서 계속 약간 위축된 플레이 할 수밖에 없죠. 2 이상 나가기도 어렵고요. 옛날에 계속 그랬어요. 빼빼빼 야 너 뒤로 빼 하면서 계속 그랬을 거예요. 아미더 아마도 이 와중에 3라인이 또 안 좋은 상태고 교전까지 용까지 18초니까 누군가 또 하나는 막으러 가야 되는 상황이라 그런데 여차하면 바로 아 진짜 선택지가 많아요. 정말 운영하기 좋은 상태죠. 그런데 이 와드 하나가 여기 있는 와드 하나가 지금 적들을 다 보고 있습니다. 자 그브 애니 폭딜 엥 그런 거 없다. 그런 거 없다. 돌 차이가 더 많이 납니다. 이제 돌이킬 수 없어요. 집에만 있으면은 이길 수 없는 게임입니다. 이거 티버라도 썼으면은 좀 괜찮았을 텐데 티버가 쿨이었나요? 아 저런 플레이 한번 하면은 매우 힘들거든요. 본인한테 자괴감이 들어가지고 아 판테오는 또 이제 여유가 있네요. 게다가 템도 방템까지 섞었기 때문에 던져지지 않습니다. 버섯 찾아 깨는 게 되게 재밌네.
아, 눈물겨눈 레니의 공속. 이제 남는 건 잘라먹는 거. 그나마 가려진 이샤에서 잘라먹는 거, 그게 전부거든요. 그래서 간 거거든요 지금 에코. 근데 혼자 갔다는 거. 이거 같이 죽겠는데요. 모르가나가 그냥 전멸 큐에서 쿠팡 맞추고. 와 잠깐만요, 지포로 어디 갔나요? 사라졌는데요 캐릭터가? 아, 포르 갑자기 캐릭터가 사라졌어요. 버그인가 보네요. 게임이 좀 이상하네요. 게임이 또 텐차업으로 차이가 너무 많이 나기 때문에 지금 발생하는 상황이거든요. 아, 이렇게 세 번째 경기는 두 극한 팀장이 이기면서 끝이 날 것 같네요. 오늘의 교훈, 구간이 명관. 구간 팀장이 이겼습니다. 오늘 극한 토토 참가하신 분들, 이따 제가 확인해가지고 이벤트 상품 지급해드릴 테니까, 그중 다섯 명 랜 추첨이니까 너무 될 거라고 기대하지 마시고 그냥 오면 아싸 하시고 그러시면 됩니다. 아, 딜량도 확실히 전체적으로 많이 차이가 나는 게임이었네요. 아무튼 끝났네요. 일단은 저쪽에 가서 얘기를 해봐야죠. 이제